Quién dejó?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럼 빨리 해볼게요. 안 끊기는데 빨리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끊겼죠? 그쵸? 이건 안 끊겼죠? 이제 안 끊기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 보여드릴까요? 지오주? 이게 뭐지? 오, 힘들어. 아, 이거 알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볼게요. 예나님의 스마일 뭐가 뭐지?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쉬워요? 아
끊겼나? 어디 질러 해달라고요? 할게요.
아무 기억 안 나는데. 3, 2, 1. 한다. 3초마다 한 개씩 이탈리아 PMT. 아이고.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e
구예분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배고프네요.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제대로 쉬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요 왔는데 너무 얼렁뚱땅이었죠.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해낸 게 없지만 그래도 댄스 V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댄스 V앱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여기 따라오세요. 아이고 보이나 이제? 힘들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쌩얼인데? 그쵸? 끊기네 엄청. 그쵸? 안 끊기나? 안 끊기나? 끊기나? 너무 쌩얼인데? 너무 부끄러운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됐어요? 이제 오케이 이제 멸치칼국수 몇 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브이앱도 하고 이렇게 먹방까지 하려고 오늘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이것까지 먹고 여러분 끝낼게요 오늘. 또 제가 휴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휴가에 가서 지창민 만나면은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 그냥 일반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저 휴가 떠나도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말고 몰래 사진 찍지도 마세요. 저 사실 몰래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속상해 하거든요. 원래 사진 찍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멸치칼국수를. 왜냐면 저번에 밥 말아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죽까지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죽까지 제가 한번 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이제 물을 담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친구의 단점 설거지하기 너무 귀찮다 어렵다. 그냥 이러고 여기 물 들어갈까봐. 그러고 말 그만하고 얼른 먹어요? 네 얼른 먹을게요. 오늘 틀어야겠다. 그쵸? 다 못 먹고 왔죠? 큰일 났네.
컵이면 되려나? 근데 어 뜨거워. 되겠지? 안돼. 어 뜨거워. 어 여기 있네. 됐다. 아우 뜨거워라. 켜져 있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오, 벌써 끓어, 벌써 끓어. 뜨거운 물로 하기 잘했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부위에 파고 나서 바로 여러분한테 먹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냄새 좋아. 이건 언제 맡아도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제가 모델이니까 이렇게 보이게 해도 여러분 상관없죠?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노래를 살짝 틀어놓을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럼 제가 노래 틀어볼게요. 제가 수지 선배님 노래 좋아하니까. 헐, VL 키면 노래 꺼지네? 안타깝다. 그럼 노래 못 듣는데. 저 하나 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 걸로 노래 틀고 이걸로 볼게요. 어, 면 넣어야지. 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김하고 참기름 밥 이렇게 준비했죠. 맞죠 이거 여러분? 이거 케이스 정보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 회사 폰인데. 계란. 아, 여러분 오고 있대요. 어, 여러분 침착. 오케이, 오고 있대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 오고 있대요. 방금 벗어도 되나? 여러분 안경 벗을게요. 갑자기 얼굴이 밋밋해졌네. 그쵸? 어, 이 친구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오늘은 말 세 마디만 하고 한 입 하라고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앞머리 걷어줘요. 그쵸, 앞머리 너무 길죠? 여러분 제가 멋있게 한번 나타나 볼게요, 다음에. 이상한 기대. 이 노래 뭐냐고요? 이 노래는 수지 선배님의 날로마냐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김치도 소개해달라고요? 김치까지요? 이거는 섞어먹는 썰은 이제 섞어먹는 썰은 배추김치 비벼먹는 비벼먹는 곳에 썰은 배추김치래요 여러분. 이제 먹어도 되려나? 물 좀 뜰게요. 드디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어, 이거 녹은 거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 녹았어요. 맛있다. 지금 딱 간도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는 봤냐고요? 그 본거 얘기해도 되나? 본거 얘기해도 돼요? 응? 상관없어요? 지우학 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봤어요. 봤고 아는 형님 비하인드 오늘 안 짜냐고요? 네, 안 짜요. 아는 형님 비하인드 뭐 다 얘기해도 되겠죠? 아는 형님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엄청 밤을 새고 여기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이제 매니저님도 계세요. 힘들었던 고통을 잠 못 잤던 고통을 이제 같이 하고 있던 저희 매니저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날 아는 형님을 촬영하기 전날 길게 아침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도착해서 숙소에 씻고 한 시간 자고 아는 형님 촬영을 갔던 거였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피곤해갖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긴장을 했는데 잠도 못 잤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송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멤버들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갔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최대한 방송에 많이 나와서 다행이었죠. 그랬던 비하인드였어요. 근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너무 긴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 상황도 너무 TV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서 촬영할 때 진짜 재밌게 촬영했었어요. 사실 조금 선배님이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 힘이 제일 약한데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TV에 많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항상 먹을 때마다 맛있지. 아무튼 그랬던 비하인드가 있고 근데 너무
진짜 선배님들이 그냥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옆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씨름 보셨죠? 저 열심히 했어요. 우영 선배님이 이제 하고 나서 괜찮냐고 여쭤봐 주시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왔어요. 계란 왔습니다. 더보이즈끼리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상현이 형이요. 상현이 형이 이길 것 같아요. 내 휴대폰 케이스 정보? 나도 모르는데? 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냐면 상현이 형이 그래도 더 보이즈 멤버들 중에 하체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지만 뭐였죠? 육상 아니었는데 뭐였지? 뭐였죠 상현이 형이? 모르겠다. 그럼 꼴찌는? 여러분 꼴찌는 당연히 뉴죠. 뉴씨입니다. 뉴씨 꼴등이에요. 꼴등. 그리고 제가 꼴등할 수도 있어요. 마라톤 맞죠? 마라톤 했었어요 상현이 형이.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뒤에서 두 번째? 아 잘하면 영훈이 형도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영훈이 형 다리가 길어서. 아 우리 뉴치도 다리 긴데 또 이 얘기 안 해주면은 또 뭐라고 할까봐 방금 억지로 했어요 여러분. 뉴스도 다리 긴데, 아, 근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사과머리 하자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다 해드릴게요. 저 휴가 가기 전에. 하연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거 나 좀 뒤가야 되나? 잘 묶은 거 맞겠죠? 이렇게 안경 벗을까? 쓸까? 안 쓸게요. 너무 야자수 같나? 무인도? 여기 스펀지가 탈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머리 너무 많이 길렀죠? 그래서 제가 또 예쁘게 하려고요 머리. 좀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예쁘게 묶으면 뭐겠지? 됐다.
안경 알 있냐고요? 네 있어요. 여기. 어 이거 나 지금 얼마큼 먹었지? 아직도 왜 많이 남았지? 어 나 이거 다 먹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머리 잘못 끈다고요? 왜냐면 연습장 때 한번 제가 머리를 길어갖고 그때 고수됐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우선 면 반 먹고 얘기할게요. 반 정도만 먹고. 면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면을 덜어놓고 밥을 하라고요? 어, 나 그럼 저는 하나에밖에 쉽지 못해갖고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10% 근데 보였구나 입술에 붙은가. 키워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뭐냐고요? 전 엄마가 해주는 그냥 아무 밥? 엄마가 할 때는 그냥 아무 밥 먹고 싶어요. 모자 뺏겨 할 때 허리가 거의 고무였다고요? 그니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랬지? 근데 다행히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제가 뭐 하나라도 뭔가 하고 간 것 같아서. 방금 면을 얼굴로 구웠는데?
야, 감사합니다. 아, 이제 덜어놓고 밥을 할까요, 여러분? 햇반을 돌려야 되나? 그냥 돌려서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나큐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어떡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지금 저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무 급하게 먹고 있어. 됐다. 여러분 그냥 넣어요, 여기? 그냥 넣어요? 아, 있어요? 없네? 합니다. 먹는 방법이 있대요. 멸치과 육수, 밥, 계란, 참기름, 국물이 조금 남아야 된다는데 좀 덜어야겠죠. 아, 그렇죠. 너무 적나? 조금 더 넣으면 되지. 켜요. 중으로 켜놓으면 되겠죠. 이거 넣고 계란 넣어야 돼, 계란. 계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계란 넣어요? 아직 넣지 마요? 아, 아직 넣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국물 좀 더 넣어야겠다. 맞아? 지금 넣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핸드폰 4개네 지금. 어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계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깨는지. 어 죄송해요. 어, 나 계란 잘 깨는데? 긴장했나? 여러분 저 원래 계란 잘 깨요. 알겠죠? 계란 이렇게 섞어야 되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졸이고 익힌 다음에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게 설거지하기 진짜 아쉬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김 잊지 말고 김은 마지막에 넣으면 되죠. 이제 참기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 맛있는 냄새. 좀 꺼놓고. 와 참기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아 너무 많이 했는데? 괜찮겠죠? 김도 지금 넣어요? 제 휴대폰 케이스 무신사 지금 2위라고요? 어떡해요? 이거 무신사에서 파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다. 그쵸?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케이스 적당히 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돈 아끼시죠. 저도 더비를 위해서 조금만 살게요. 이거 김가루가 아닌데 여러분 김가루나 쳐주세요. 여기 이렇게 부셔야 되나 바로? 좀 따야겠다. 그렇죠 양이 너무 많죠 여러분. 좀 드릴까요? 맞아요 국물 부시면 김가루죠. 오 김가루 됐나? 어 김이 불쌍해. 너무 내가 막 했나봐. 끝. 여러분 이제 먹을게요. 좀 더 졸여야 되나?
얼른 먹어달라고요? 맛이 궁금하다고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내가 그때 먹었을 때는 미리 연습해봤거든요. 계란을 안 넣어서 그런 걸 봐.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거 보이게 해야지. 멸치칼국수예요. 여러분, 멸치칼국수예요. 지저분하네. 됐다. 아닌가? 맛있어? 냄새 미쳤는데 거기까지 냄새 나요? 나 얼마나 했지? 거의 2시간 했죠? 응? 맞나? 이거 저 한 2시간 했나요? 벌써? 댓글이 멈췄어.
오늘 밤쉐 발랐냐고요? 오늘은 다른 거 뿌렸어요. 그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노벨라? 그거 뿌렸어요, 여러분. 나 배불러. 제가 처음으로 산 향수가 산타마리아 노벨라였어요, 여러분. TMI. 처음 아시죠? 타자 소리 좋다고요? 타자 소리 빠르다고요? 저희 매니저님이세요. 또 한타자 하시거든요, 매니저님이. ASMR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니까 나 오늘 잘 먹네. 첫 끼어서 그런 거 봐. 첫 끼고, 춤도 많이 추고, 그래서 그런 거 봐. 타자 몇이세요? 궁금해 하시는데요? 모르세요? 모르신대요, 여러분. 근데 엄청 빠르세요, 그냥. 제가 얘기해서 조용히 치시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편하게 치셔야 돼요, 매니저님. 맛있는데요? 뚜껑 닫아줄게요. 물티슈. 이 노래 뭐냐고요? 신승훈 선배님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좋죠. 저 이렇게 옛날 노래 좋아해요. 졸리네. 너무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겼나?
내 옷은 또 왜 품절이에요 여러분? 난 품절 옷만 봤나봐. 센스쟁이들이신데? 그리고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향을 알려달라고? 아까 그 사타마리아? 모르겠네. 나 오늘 갖고 왔나? 야, 이번 코트 어디 있지? 코트? 무슨 향이다 했지? 여기서 나죠. 맞나요? 나지 않나요? 나죠? 맞나요, 메이언니? 완전 많이 나는데? 그쵸? 여러분, 여기서 향이 나는데.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파우더 향이 나는 향이에요. 파우더 향이랑 비슷한데 그냥 제가 이 향을 너무 갖고 싶어서 예전부터 엄청 찾아다니다가 찾았던 향이에요. 향수예요. 맞아요? 말? 알, 팔, 벨, 벨, 멜, 멜라, 멜라드, 멜라그, 멜라글라, 그라, 멜라그라. 아? 멜라 그라르? 노? 멜라 그라노? 맞아요? 멜라 그라노래요. 멜라 그라노. 멜라 그라노! 여러분, 멜라 그라노인가 봐요. 어머, 휴지가 이렇게 한 번에 붙였네? 멜라 그라노. 그거 맞나? 맞지 맞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네? 멜라 그라노. 코트 입어줄게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아우. 여러분, 즐거웠어요. 저 갈게요. 이제 이거 밖에서 이러고 다니면 또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아,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배부릅니다. 우선은 제가 우선 이거 뒷정리를 해볼게요. 아, 이거 이 친구 진짜 너무 좋은 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여기 있다 밥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설거지. 아,
근데 이거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휴가 잘 쉬다가 올게요. 저 이렇게 긴 휴가를 받아본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거의 긴 휴가를 받는 거는 처음이고, 그런데 한번 제 자신을 좀 더 휴식을 시키고 앞으로 더 달릴 수 있게 잘 충전하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사진 많이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종종 올려드릴게요. 저 알아보시면은 인사는 여러분 이렇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도 원래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됐다. 이제 이거 씻으면 되는데 브이앱 끝나고 씻을게요. 너무 오늘 뭔가 하루를 다 끝낸 것 같은데 벌써? 아침에 춤추고 그 다음에 첫 끼도 여기서 먹고 방금 뭐 봤는데 뭐 읽고 싶은 거 있었는데 더비 만나면 구 만들어주고 가라고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해야지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럼 나 뭘로 할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 인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 뭐 있을까요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아 이거요? 이거 그래 그 주현이가 더보이즈 했던 거 이렇게 해서 혹시 더보이즈 누구세요? 더보이즈 큐어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거 속까지 해야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걸로 안녕하세요 혹시 더보이즈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죄송해요 아닌데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은 저도 같이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켜봅니다. 이거 해야지 제가 더보이즈 큐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아 내적 인사만 하고 지나가신다고요? 아 이러고 다가오면 무서울 것 같다고요? 그렇긴 하겠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가오면 무섭긴 하겠네. 그래도 이게 더보이즈 더비라는 이제 더보이즈의 이제 더비라는 표시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더비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인사할게요. 알겠죠? 제가 창피하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요? 아 당연합니다. 더비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죠.
아, 오늘부터 아버지 연습시킨다고요? 아버님 새끼시게요? 옆에 이제 아빠랑 같이 걸어가면은 WGP 발견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직접 하셔야 돼요. 말할 더비가 직접. 저렇게 했는데 저 닮은 일반인이면 웃기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작게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거는 주현이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이 팔꿈치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살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팔꿈치까지 살려서. 알겠죠? 점점 어려워진대. 아, 몸으로 Z 만드신다고요? 그분 인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부끄럽다 이러면 몸으로 Z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Z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세요. 더비 힘드네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저도 똑같이 민망하시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이 노래만 듣고 저는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손이 위냐고? 왼손! 왼손이 위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로봇춤도 추신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상 그 이상현님이 저 로봇춤 출게 그래서 그럼 저도 같이 쳐드릴게요, 옆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실 아까 그분 상현이 형이라고요? 더비하기 힘들다. 오늘 이렇게 자기 전에 꼭 연습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 이거 긴장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 순간이 아마 잘 나오긴 할 거예요, 주현이처럼. 그래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만약 짐이 많아서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짐을 이렇게 제 앞에서 내려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흐지부지한 춤과 그냥 먹기만 했던 이런 브이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잘 충전하고 또 좋은 에너지 오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 갔다 올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포즈 한 네 개만 해볼게요. 안녕. 저 갈게요. 고마워. 다음에 봐.